이거 지금 써보려고요. 코스알엑스 모이스처 업 패드. 이거 뭐 리뉴얼 된 것 같은데 써보겠습니다. 머리가 이게 헤어밴드를 하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비주얼이 장난 아니죠. 오늘은 굉장히 바쁜 날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잠을 너무 늦게 자가지고 오늘도 새벽 4시에 잤거든요. 근데 지금이 아침 8시예요. 제가 이렇게 빨리 일어난 이유는 친구들이랑 뭐 찍기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걔네들이 아침밖에 시간이 안 된대요. 그럼 또 어떻게 하겠어. 내가 또 빨리 일어나야지. 이렇게 일찍 일어난 거 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정신이 없어, 정신이. 이거 프리메라 와일드 시드 퍼밍 세럼. 얘는 사계절 내내 꾸준히 잘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쫀득쫀득해요. 아침이니까 대충. 크림은 생략하고 바로 선크림. 에스쁘아 워터 스플래시 선크림. 크림까지 바르면 너무 촉촉할 것 같아서 선크림으로. 근데 이 선크림도 엄청 촉촉해요. 대충 발라요 발라요. 좋아. 아비브 브라이트닝 쿠션 컴팩트 벨벳 베일 21호. 얘도 워낙 좋다고 막 그래가지고 컬러가 엄청 자연스럽네. 커버력은 중? 엄청 좋은 건 아닌 것 같고요. 되게 얇게 발리는 것 같아요. 무겁지가 않아. 이 21호가 제 피부에는 엄청 자연스럽네요. 준비 끝! 이제 빨리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커피 사려고 스타벅스 왔어요. 스타벅스. 저는 아이스 초코. 늦었지만 음료는 챙긴다. 챙긴다, 챙긴다. 아, 오늘 날씨가 굉장히 꾸리꾸리해요. 일단 저는 학교에 다 도착했습니다. 저기에 친구들이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미안 미안. 누나 카메라를. 안녕. 안녕하세요. 아침부터 고생이 많으시네요. 안녕. 우리 뭐하러 왔죠? 저희는 지금 다이어트를 하러 왔어요. 맞아요. 다이어트 때는 주로 왔어요. 살쪄서 왔어요. 단단단단. 난 딴짠. 야, 빨리 오라고. 너무 힘들어요. 이게 가까이 가야 보이거든. 여러분, 땀 보이세요, 이거? 아, 땀. 이렇게 힘들어도 될 일입니까? 큰일 났다. 아, 너는 근데 화장 안 지워졌다. 그지? 저는 페리페라 거 썼는데 참 좋아요. 다 찍고 모니터링 하는 중. 다 틀렸어요. 다 틀렸어요? 다 틀렸어요. 너 왜 이래. 여러분, 촬영을 끝내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하,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 날이 장난이 아니야. 이렇게 삼각대를 들고.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퇴근. 끝. 끝. 좋아요. 뿅. 뿅. 이것은 무슨 패션인가? 이것은 개구리인가? 수박바인가? 알고 싶다. 오늘 하이하이. 얼큰 수제비를 먹으러 왔어요. 열. 은행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지루해요. 제가 방금 은행 갔다가 이제 집에 왔습니다. 와서 이렇게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는데 좀 이따가 또 학교로 가야 해요. 졸업작품, 친구 졸업작품에 출연을 하게 돼서 그거 연습하러 가야 되거든요. 약 한 2시간? 한 2시간? 2시간 정도 남았거든요. 2시간 동안 자유롭게 좀 푹 쉬도록 하겠습니다. 피곤하네요. 피곤해. 무튼 이따가 또 봐요. 제 침대 위에는 귀여운 곰돌이가 있고 바로 옆에도 귀여운 곰돌이가 이렇게 누워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처음 발라봤는데 이 아비브 쿠션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덧발라도 막 엄청 두껍게 올라가거나 뭉치는 것도 없고 시간이 지났을 때 더럽게 막 이렇게 막 끼고 이런 것도 없고 좋네요. 이런 광이 돌거든요. 그리고 이거 하나만 발랐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광이 돌면 진짜 괜찮은 거예요. 이봐, 너무 예쁘게 광이 돌죠. 머리가 자고 일어났더니 난리가 났네. 이거 오늘 하루 종일 바르고 있는 건데 품절되라 잉크 더블벨. 역시나 지속력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옷을 좀 갈고도록 하겠습니다. 외출 준비 끝! 고고! 저는 또 학교에 왔습니다. 하루에 학교 두 번 오기! 안녕. 저 이 친구 졸작 출연해요. 그래서 왔어요. 지난번에 내가 무용수였지. 맞아. 이번엔 네가 무용수. 기브 앤 테이크. 이렇게 더 잘 보이지 않을까 모릅니다. 저는 연습을 끝내고 이제 회사 근처로 갑니다. 미팅을 하러. 저는 이제 모든 일정을 끝내고 집으로 와서 스킨케어를 하려고 해요. 진짜 오늘은 하루 종일 너무 많은 걸 한 것 같아요. 하루가 길었어. 자, 제일 먼저 요거는 웰라쥬 블루세라 래피드 글로우 미스트. 이 미스트는 완전 안개 분사. 저는 수시로 미스트를 뿌려줘요. 조금이라도 건조하면 바로 미스트를 뿌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더마토리 크림 패드거든요. 이거를 한 장을 떼서 뭔가 이렇게 미스트를 뿌려주고 그 위에다가 패드를 같이 발라주면서 피부결을 따라 쓸어주면은 좀 더 피부에 찹찹 수분이 잘 먹는 느낌? 이렇게
하면서 목도 한번 이렇게 싹 마사지도 해주고. 아. 그 다음에 한 번 더 미스트를 자, 이렇게 충분히 두드려서 흡수를 시켜준 다음에 요거는 웰라쥬 리얼 시카 클리어 원데이 키트. 제가 영상에서 정말 웰라쥬 원데이 키트 사랑합니다 라고 많이 언급을 했었죠. 짠! 이렇게 키트 안에 캡슐이랑 앰플이 들어있어요. 여기에 센텔라 함유량이 되게 높거든요. 이거는 캡슐을 이렇게 콕 따면은 캡슐이 들어있거든요. 앰플을 톡 하고 따서 손바닥에 두고 톡톡톡톡 앰플을 떨어뜨려주세요. 그럼 자연적으로 캡슐이 녹아요. 이거를 바로 얼굴에 발라줍니다. 아까우니까 듬뿍듬. 오늘같이 덥고 습하고 막 땀 많이 흘린 날에 사용해주기 좋아요. 아무래도 열을 받으면 피부가 예민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진정시켜주는 제품을 사용해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얘가 되게 산뜻한 보습감이라고 해야 되나? 막 너무 번들거리지도 않고 딱 적당하기 때문에 아침, 저녁 다 사용해도 좋고 지복합성 분들이랑 지성분들도 사용하기가 정말 좋은 제품이에요. 이렇게 남은 앰플들을 쫙쫙쫙쫙 다 털어서 보이시죠? 지금 피부가 엄청 촉촉해요. 저는 보습감이나 탄력 관리할 때는 요 히알루로닉이랑 골드 사용해주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날에는 요게 좀더 좋을 것 같아서 요걸 선택했고요. 그래서 확실히 오늘 나의 피부 컨디션에 따라서 오늘은 요거, 오늘은 요거 이런 식으로 골라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피부샵에 가지 않아도 피부 관리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처럼 땀 많이 흘리고 외부활동 많이 해서 피부가 지친 날에는 꼭 한번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사용해볼 거거든요. 벤튼 스네일비 얼티밋 하이드로겔 아이패치. 이거는 여러분 아이패치거든요. 이렇게 하나씩 떠서 쓰는 건데 이거 진짜 너무 좋은 거 있죠? 이렇게 저는 눈 가까이에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위쪽으로. 보통 아이패치는 사용하고 나서 뗐을 때 그렇게 와 진짜 쫀쫀하다 완전 탄력감 쩐다 이런 느낌 못 받았었는데 이거는 진짜 눈가 이 주름이 탱탱 탄탄해져요. 이렇게 저는 팔자 주름에도 발라줍니다. 외계인 같다 외계인. 이렇게 발라주고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있을게요. 20분 동안 누워서 유튜브 보고 왔어요. 이거 이니스프리 퍼스널 원크림 베이직 리치. 이렇게 그냥 듬뿍듬뿍 발라줍니다. 얘는 되게 묵직하고 유분감이 있는 크림이기 때문에 지성분들보다는 건성분들께 추천드려요. 원래 편집을 하고 자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집에 오자마자 빨리 씻고 스킨케어하고 자야겠다 이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스킨케어 끝! 이렇게 해서 오늘의 브이로그도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빨리 자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는 걸로 해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꼭 해주시고요. 좋아요랑 궁금하신 점들은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